로 말하면 공이 온전하게 내 발의 감각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컨셉. 그게 이 코파센스의 사실은 전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 뒤쪽 부분은 이렇게 힐 쪽을 이런 식으로 그 뭐죠? 아, 이 센스팟이라는 걸 부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팟을 넣었는데 이 축구화를 신고 그 다음에 이 발의 위치 각 개인의 발에 그 요 신발을 놓고 발을 대비시켜 보시면 사람의 발의 엄지 발가락 우리가 말하는 중족구 헤드 그러니까 발에 이 이렇게 이게 오른발이라고 하면 오른발에 블록 튀어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블록 튀어 나오고 다시 곡선을 형성시키죠 그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요 팟은 그 부분 그러니까 중족부 헤드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폭이 좁아지는 부분에 공간을 메꾸겠다는 식으로 요 팟이 만들어졌어요. 반대쪽도 여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발이 이렇게 그 발 요렇게 발이 되어 있으면 발이 요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요 끝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라스트를 잰다 그러면 이제 라스트를 재는 부분이 중족부 헤드에서부터 어느 부분까지를 딱 잰다. 그러면 그 아래쪽 부분은 다시 좁아지잖아요. 그 부분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제품의 인솔을 보면 그 점이 더 명확해지는데 인솔을 보면 이 앞쪽에 보이신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홈이 실제로 파여 있는 있다기보다는 요렇게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이 테두리를 만든 이유는 힐이 여기에 안착이 되면 발이 움직이는 것들을 요 문턱이 지나치게 움직여서 하도록 하는 거를 움직이도록 하는 거를 방지시켜 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요 그 저 블록 튀어나오게 함. 요것도 별도의 팟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요렇게 되는 잘라 보면 다 알 수는 있겠지만 소재가 어떤지 여기가 인솔에서 있는 소재가 그대로 그냥 가공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한 부분은 뭐냐 발가락이 있으면 그 발가락과 발이 이어지는 그 사이 그러니까 발가락이 손도 또 이렇게 이렇게 볼록 들어가죠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사람의 발을 보면 위에서 이렇게 싹 내 들어가요 그 부분의 공간도 여기에 그 걸리도록 해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나 이렇게 어쨌든 사람의 발의 형태에서 곡선 형태에서 뭔가 쏙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다 팟으로 메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발에 신으면 신발이 최소한 이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안에서 따로 놀지는 않는다 하도록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한 락다운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플러스 제품은 정말 그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해야겠죠. 왜 이게 그 프라임니트와 퓨전 퓨전 스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캥거루 가죽 어퍼를 특별히 가공을 해 놓은 상태여서 실제로 방수능 또 탁월해요. 이 상태로 축구화를 물에 담궈도 5분 이상 놔두더라도 여기를 통해서 물에 스며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퓨전 스킨이 추구했던 것들은 여기 가죽을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해서 처리를 했겠죠.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방수 능력이 이렇게 탁월해졌는데 어쨌거나 놀라운 점은 제가 이미지상으로도 보여드렸듯이 까만색 부분에 이렇게 절개되어 있는 면에 프라임 니트가 섞여 있는 이 밴드 부분이 가죽과 같이 연동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아디다스가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이에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브랜드도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인 여기를 보시면, 이쪽 부분. 여기가 캥거루 가죽이 쭉 이렇게 덮여 있는 형태고, 퓨전 스킨으로. 여기가 프라임 니트가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같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어퍼를 플렉시블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플렉시블 캥거루 레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돼서 이 발이 들어갔을 때 발의 움직임을 밴드 형태로 잡아주는 기본 컨셉상은 좋은데
이 축구화는 제가 255 사이즈 요 제품인데, 255 사이즈여서 신발을 신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발을 신기가. 신고 나기만 하면 그 타이트 핏이 딱 느껴지는데, 우선 신발 신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신기 위해서 260으로 간다, 265로 간다, 5mm, 10mm 다운, 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락다운의 위치, 락다운을 시키는 인솔, 그 다음에, 여기, 그, 패드의 위치, 그 다음에 힐의 위치, 이런 것들이, 원래 컨셉상으로 어떤 특정한 발 사이즈에 맞도록 되어 있는 핀트에서 다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추구하는 완벽한 락다운 핏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업을 하시면 안 돼요. 신어서 자기 제 사이즈에 딱 타이트하게 맞게 딱 떨어졌을 경우에만 이 제품에 갖고 있는 락다운 핏은 온전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락다운 핏을 온전하게 체감한다는 얘기는 개인에 따라서 그 타이트함 정도의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신발의 외형은 이런 제품들과 크게 외형상의 차이를 두질 않고, 그랬을 경우에 신발 내부 공간은 이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미세한 차이가, 물론 디자인상에 약간 변경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내부 공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이는 무수한 팟들, 자, 여기에만 지금 그 앞쪽에, 뒤쪽에 해서 총 6개, 힐 뒤쪽에 있는 요 파란색의 쿠셔닝 패드들이 양쪽에 두 개 해서 6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요, 그 플러스 모델은 없지만, 끈이 있는 점1 모델에서는 여기에 두 개, 그 다음 아래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어퍼에서 외부로 발등에 전달되는 충격도 감소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큰 패드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패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신발 내부 공간을 일부 차지합니다. 만져보면 여기가 두툼하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가 원래 신던 대로 가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TM48 같은 걸 신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이 다소 타이트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신발 내부 공간이 이 팟의 그 부피만큼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체가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심지어는 잘 착용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HG가 제일 잘 맞는 편인데, HG를 신으면 일정 정도 모렐리아 네오2 정도의 느낌이 날 정도로 타이트하게 딱 홀드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모델에서 이 갖고 있는 이 어퍼의 플렉시블한 캥거루 레더는 점1 모델에서는 어떠냐? 그거는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퓨전 스킨의 이 부드러운 이 캥거루 가죽의 이 점들은 플러스 모델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점1 모델에 오게 되면 사이드의 어퍼, 인사이드와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이 어퍼들은 굉장히 텐션이 강해요.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하냐, 마치 가장 현재 아디다스 제품의 텐션이 강한 이 프레데터만 정도의 텐션이 느껴지는 정도의 텐션이에요. 캥거루 가죽을 이용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제품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인조 가죽의 텐션이 확보가 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돌기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어퍼를 가죽으로만 만약에 구성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축구화가 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여기에 사이드 텐션이 강하고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코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 그러냐? TM48을 신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축구화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많은 발볼에,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발볼이 넓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축구화를 못 신는 문제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은 다양한 발볼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내부 공간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어퍼 자체가 신으면 신을수록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신으면 가죽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가죽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연해지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가죽은 처체 상태에서 굉장히 두들겨주면 두들겨줄수록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축구화는 특히 그런 게,
축구화는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신어서 부드러워지는 거.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면서 부드러워지는 요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공이 축구화의 가죽을 계속 두들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찬다든지 트래핑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동작은 기본적으로 가죽의 외피를 두들겨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가죽을 많이 두들겨주면 가죽이 부드러워지죠. 유연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캥거루 가죽은 기본적으로 다 좋은데 가죽이 늘어나서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틀린 얘기예요. 캥거루 가죽은 그 자체로 이 상태로 이게 그 축구화의 3mm, 5mm 이상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길이 방향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길이 방향이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퍼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그 힘이 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것도 앞쪽 부분이 굉장히 가죽이 부드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가공이 되어 있으면 발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죠.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데. 그게 모렐리아2가 대표적인 그런 모델인데, 그래서 미즈노에서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오2를 만들고 라스트를 변경시키고 발볼을 앞쪽을 타이트하게 잡고 그 다음에 가죽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조 가죽을 채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죠. 다만 이 플러스 모델도 그렇고 지금 많은 이 아디다스의 이 코파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외피의 방수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만약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제 생각에 이 폼 그 팟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안에 소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을 흡수하는 소재라 그러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팟이 그만큼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다 때문에 이 팟에 물이 만약에 흡수가 되면 무게가 급격히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제가 일상적 방수 시험을 통해서 보면 비가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순간적으로 축구의 무게가 급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방수 가공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특히 이 앞쪽 전족부 부분에서 여기 되어 있는 그 레이저 저 뭐죠?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매끈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혀 물이 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X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가 리뷰했던 머큐리얼 14 모델 이런 것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방수 성능.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그 정도 방수성을 갖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코파 제품에서는 그 점에서 성공시켰다 아디다스가. 그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강에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이 코파 센스라는 제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역할, 팟의 역할들은 모든 부분, 모든 예를 들어 터치 팟이라고 불리던 센스 팟이라고 불리던 인솔에 들어가 울먹 튀어나와 있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락다운이라는 목표 하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나면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품과 다르게 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고 느낄 것인지 아니면 신발이 높은 홀드성을 제공한다고 느낄 것이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 몫이에요. 그거는. 다만 그 제가 지금 신어본 바로는 이게 HG인데 어쨌거나 저는 이 HG 아디다스에는 HG 라스트가 비교 잘 맞는 편이에요. 잘 맞는 편이어서 이 제품을 신어본 바로 역시 홀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TM48 같은 제품을 신으면서 캥거루 가죽은 신고 싶었지만 가죽이 이렇게 흐물어지거나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늘어난다라든지 그런 표현에 해당되는 어떤 천연 가죽 자체가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아니면 불신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만큼 신발의 사이드, 어퍼 전체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어퍼의 텐션이 굉장히 강하고 반대쪽으로 축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사이드 파트 또 역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그 오래 신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사이드 양쪽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이 어퍼들은 쉽게 흐물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흐물어진다고 하더라도 라이닝과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팟들이 발을 홀드 수행을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은 잡아준다.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이 축구화의 큰 특징이고 이 축구화가 다른 캥거루 가죽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확실한 요소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내가 HG, FG 여러가지 스터드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신어야 좋으냐? 예, 네, 그거죠. 기본적으로 아디다스는 FG 제품이 나올 때 FG, AG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뭐 천연구장이거나 아니면 천연구장에 준하는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인조구장이거나 아니면 천연잔디와 인조구장이 러시아처럼 섞여있는 하이브리드 구장이거나 그런 경우죠. 그 경우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뭐죠? 이 FG 모델에 들어가 있는 센스프레임은 국내 인조구장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왜냐?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이스터드 두 개가 기본적으로 연질이에요. 그리고 힘을 받는 쪽에 급동정지, 그러니까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 힘이 가장 많이 받는 쪽에 있는 아웃사이드 쪽에 있는 스터드들이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의 끝에 들어가 있는 이 투명한 스터드들은 소켓에 끼워져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이 형태에서는 부러지거나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그 여기 빠져나가거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연질의 스터드 이것은 실제로 이렇게 만지면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약간의 연질,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유동성을 갖고 있는 제품인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굳이 이 제품을 인조 그 잔디에서 사용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결국 부러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지금은 아예 일본에 있는 주요 사이트에서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지 않는 스터드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부상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 FG 모델, 선수들이 실제 신는 모델을 자기가 막 그라운드에 맞지 않는 그라운드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런 경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 그 축구의 리뷰라는 걸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지금 육안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FG와 FG, AG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땐 잘 모르긴 하겠지만 신어보시면 제품의 라스트가 다르다고 확실히 느끼세요. 제 경우에는 이게 AG고 이게 HG인데 이 HG 라스트가 어쨌거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훨씬 저 경우에는 HG가 편합니다. 그러면 라스트는 그렇게 내가 찾아간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내가 인조구장이면 HG로 가야 되느냐 AG로 가야 되느냐. 근데 라스트가 내가 HG가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 HG 제품으로 인조잔디로 웬만큼 잔디가 긴 인조구장에 들어가셔도 될 것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HG 스터드들이 아디다스 경우에는 스터드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요 각 부분에 사실 AG보다도 AG가 여기에 있는 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요 저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코미 파이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HG 버전의 스터드들의 약간 중간중간에 홈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 마음속 나는 맨땅과 인조를 같이 가야 된다. 그랬을 경우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터드와 여기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스터드와 여기 AG에 들어가 있는 투명 스터드. 예,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스터드의 마음속이 내 마음속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맨땅에서 신었을 때 이 축구가 다 안 다른다는 거죠. 당연히 FG는 대상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도 늘 말씀드리지만 아디다스에서 이 제품을 인조구장에 착용해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 등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면 불량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이미 아디다스 쪽에 수집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매년 매 축구화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그 크레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소비자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늘 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용하지 마시라. FG는 인조에서. 이게 멋있어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이 센스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뭐 크롬 도금 이런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보이는 것들이 퓨저웨어라는 예전 과거의 아디다스가 그 이퀴먼트 당시에 직후에 사용했던 그 핏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웃솔 플레이트가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사실은 그 만들어진 건 아니고 디자인적 요소에 가깝다. 그리고 다만 이 FG인 경우에는 아디다스 속에서 하는 얘기로는 지금 그 스터드의 위치가 일부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조정되어 있는 게 어쨌든 형태가 바뀌어져 있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조정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길이를 육안으로 비교해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